아, 이번 순서는 동아리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코너인데 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뭐예요? 아라TV 핵인싸 코너입니다. 아라TV 팬싸를 부탁해! 팬싸를 부탁해! 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CD에 전 멤버들이 전부 사인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해 아라TV 팬싸이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예, 바로 네.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어떻게 빨리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오, 되게 빠르다. 와, 칭찬 엄청 많이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근데 재찬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택시비 1,206만 원이라는데 무슨 뜻이죠? 멀대요. 길대요. 길대요. 땡 탈락. 헐. 탈락. 이분 누구야? 잠시만. 말랑님. 좋았어. 말랑님. 그럼 저는 하나는 말랑님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박함. 그래요? 네. 그냥 재찬이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깊이 320mm래요. 네? 네? 와. 320cm더라는데요? 아, 그래? 아, 네. 와! 너무하네! 320mm라뇨!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 읽었네. 저 그냥 문제 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몰라요. 찾았다. 여러 개 하니까. 원대요. 요즘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진미채. 아, 진미채래. 진미채. 진미채. 아무튼 저 진미채. 아, 진미채래. 진미채요? 진미. 진미. 진미 분이요? 네. 그럼 이제 문익이 형이 고를 차례네요. 와, 잠시만요. 왜요? 저 마음에 든 거 찾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빈님이 문익 오빠 잠깐 캡처 좀 할게요.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아,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증거는 남겨야 된다고. 캡처를 하시겠다고. 그럼 저기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 네. 너무 귀엽잖아. 그럼 문익이 형은 이제 천사가 돼서 저로 날아가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잘 가요. 네, 하빈. 마중 안 나갈게. 경윤이 형 혹시 고르셨나요? 아, 네, 저는 한 분은 이미 골랐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경윤 핫가이. 왜 고르셨죠? 이분이 핫가위요? 핫가위? 가이. 아, 핫가이. 깜짝 놀랐어요. 핫바디인가요? 핫가인가요? 가이. 핫 가이. 아, 가이. 가이. 핫 가이입니다. 왜 그러셨죠? 깜짝 놀랐네. 이분이 경마장을 가셨대요. 근데 말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경윤이 미모가 말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치 있는 이런 봐봐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게 서슴없이 다다닥 적었습니다. 경윤이 형은 칭찬할 게 많아요. 저도 말이 안 나오네요. 아, 말이 안 나와요? 아, 목이 그러면 종영이는 골랐나요? 저 골랐습니다. 뭐요? 민구님이 종영이 전에 곰돌이랑 사진 찍었다고 올려줬는데 보면 종영이는 없고 아기 곰돌이만 남아있어 라고 하셨어요. 누가 곰돌이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지만 드리기는 할게요, 이런 기분. 아니죠. 너무 좋습니다. 곰돌이. 귀여우네. 자, 이제 그럼 원대요. 저 카레빵맨 드릴래요. 원대 영상 틀었다가 너무 스윗해서 집에 개미 들어왔대요. 아하. 집에 카레빵맨. 혹시 그게 붉은 개미인가요? 아, 붉은. 붉은 개미라뇨. 물리면 좀 간지럽거든요. 불개미. 불개미. 아, 붉은 개미가 아니라 불개미 그래. 아, 카레빵맨님. 자, 이제 재찬이 형. 네, 저는 문제 낼게요. 재찬이가 아, 이러면 또 멤버들이 3인칭 쓴다고 뭐라 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 요즘 꽂힌 음료. 아, 이거는 어디서 되게 많이 말했던 거. 아,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 섞는 거. 섞는 게 아니라 섞어요. 섞어를 영어로 바꿔야 돼요. 섞어. 이게 흔들리는 이게 다 영어로 만들어진 그거거든요. 밀크티 아닙니다. 그러게. 여기 있어요. 민트 초코. 김빵님이 맞추셨어요. 어디요? 스무디. 김빵님이 밀크라고. 그러네. 아. 밀크 띵크. 아, 이야. 김밥님이요? 네. 김밥. 김밥. 김밥 제 나중에 강아지 이름인데. 야, 그러면 네. 너의 강아지 이름이 김밥이 되면 네. 우리는 이제 김밥을 못 먹잖아. 죄책감이 들 거 아니야. 그쵸, 김밥을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첫째를 김밥을 하고 둘째를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김밥 천국. 와. 할렐루야.
네, 그냥 해봤습니다. 네, 그거라서 반성하세요. 아, 지금 자기 천사라고. 맞아요. 아, 제가 맞아요. 웬만하면 리액션을 해주거든요. 아, 근데 이번 거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웬만한 문익이 형 아버지가 아닌데. 네. 아. 이제 그러면 네, 천사님. 네, 네. 네? 네. 골라주세요. 어. 뭐요? 천사님. 아, 네. 그렇게 반응 못 해주시겠다고 천사 힘들다고 하는데. 천사님 골라주시죠. 아, 그러면 저도 색다르게 이번에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몰라요. 아, 예, 예, 예. 제가 하는 모바일 게임의 개수는 그거 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건 운이라고요, 여러분. 운이. 두 개. 제가 보면 5초 뒤에 딱 집어서 있는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눈이 형도 모르는데. 4. 4. 3, 2, 1, 똥! 오! 정성인데? 아! 동그라미 땡님이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정답이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네 개입니다. 아, 네 개 나왔어요?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문희기가 연습 안 하고 게임을 네 개씩이나 한답니다. 네 개씩이나 한대요. 네 개씩이나. 아, 왜 그래? 이게 문희기 형이 공 들이는 게임을 하거든요. 네, 됐다. 제 차례인가요? 저는 뭘로 하실래요? 질문, 칭찬? 질문으로 할까요? 아까 칭찬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양말을 어느 쪽부터 신었을까요? 이야, 이거 10초 세시죠.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웬 5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뽑기. 아니죠, 양쪽을 동시에 신었을 수도 있어요. 아, 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네. 바로 아니죠, 이제 문익이 형이 한쪽 잡고 정했습니다. 제가 한쪽 잡고 형 들어오세요. 이렇게 아니, 네. 간다? 나 정했어요. 정했어요. 아, 정했어요.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아, 네. 천사님께서 오른쪽이라고 이야. 하셨어요. 여러분, 문익이 아, 문익이 친구네. 문익이 친구. 아,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세요. 아, 한 번 더요? 아니요, 그만하세요. 아, 자, 저는 그냥 올라오는 댓글 중에서 아무거나 뽑을게요. 올라오는 댓글 중에 아무거나요? 네. 당니님이 종용이 목소리가 데시벨이 100을 넘어도 120살까지 제 목소리가 그분의 자장가라고 하시거든요. 와, 여러분 종용이랑 같이 차 타보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하십니다. 여러분 자장가가 아니라 알림음입니다. 제가 궁금한 여러분. 게 방금 전에 그 소리를 자장가로 듣고 주무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그러면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요,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그 좋습니다. 이 닉네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카레빵맨님이랑 진미님이요. 말랑님과 김밥님. 저는 하빈님이랑 이제 동그라미 땡님. 이경윤 학가인님 그리고 천사님. 저는 민구님과 당리님. 네. 와, 이렇게 스위시단에 또 팬사인회가. 진짜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랜선으로 하니까 진짜 아, 재밌었어.